깜짝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린이 탈출 세 번째 시간 이평선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평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닥터 K는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5, 20, 60, 120, 240일에 색깔별로 이렇게 이평선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이평선에 중요,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만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먼저 이평선, 자, 배열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배열. 배열이라 하면요, 이평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 5, 20, 60, 120, 240일 순으로 이렇게 단기에서 장기 이평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정배열인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정배열이 뭐다?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자,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러한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자, 5, 20, 60, 120, 240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이러한 정배열 상황이 상승 추세인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상승 추세에서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배열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장기로부터 단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자, 지금 여기 상황이 단기 역배열 상황이거든요. 그죠? 자,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죠. 자, 이것은 하락 추세일 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엉켜 있는 횡보하는 구간이 그죠? 있다. 추세가 없다. 배열이 혼조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일정 부위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확산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되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면 이제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되겠구나. 자, 이것은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된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240일 하나 빼고 역배열 구간으로 가다가 이제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위치한 하락적으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평선은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구간을 먼저 한번 보시자면요. 자, 20일에 오니까 주가는 반등하죠. 또 다시 상승하다가 20일 인근에 오니까 또 반등합니다. 또 20일에 와도 반등하는 이러한 부분은 지지한다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의 상황은요, 여기를 보시면 또 알 수 있겠죠. 자,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무너지니까 지지하던 20일이 크게 무너지니까 반등하면 밀리고, 또 반등해도 밀리고, 또 반등해도 밀리는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60일 마저 밀리니까 이제 60일이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저항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만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고 이제 240일까지 밀려버리니 이 이평선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축소해서 이전 상황에 수렴과 확산 이런 부분들 조금 더잘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워낙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 있었던 구간은 역배열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여기 정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에서 무너지고 여기가 대체적으로 횡보 구간이다 할수 있겠죠. 상승하고 있다가 무너지니까 막 이평선들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죠? 20일보다 60일 밑에 쳐져 있는데 120일은 위에 있고, 그죠? 막 이렇게 혼조 양상 추세가 없다 그렇게 말씀 비추세 구간이다 할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던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횡보하다가 비추세 구간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하락 추세.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상승 추세는 배열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배열. 정배열이란 것은 단기 이평선과 중기, 장기 이평선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정배열. 역배열은요, 하락 추세이고요. 이 부분은 장기가 위에 있고 중기, 단기로 이렇게 배열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 역배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 초입, 정배열 초입에 매수하라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여기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모든 이평선들 다 수렴했고요. 여기 밑에 좀 처져 있다가 주가는요, 이렇게 돌려내는 여기 상승 초입, 그죠? 그리고 여기 구간도 그렇게 볼수 있죠. 막 하락하다가 돌려내면서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인 이평선은 어떻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면 확산 이후에 하락 쪽으로 확산됐다 할수 있겠죠. 그러다 수렴하고요. 이제 상승 쪽으로 터져버리는 확산.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은 추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여기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8만원 인근까지 올라타지 못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추세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으니 현재 별로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점은 어디다? 매수 포인트는요, 이렇게 꼭대기도 아니고요. 많이 올라서 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요, 반드시 쪼피러 옵니다. 이 말이 수렴했다는 것은 이격의 폭이 작죠? 이격의 폭이 작으면 이격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격이 커집니다. 그 커진 이격은 반드시 좁히러 오니까요. 이렇게 이격이 큰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고 이격이 작은 수렴한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말씀드렸고 지수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 지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1.6%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죠. 다행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길게 놔둬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승 추세 잘 유지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격이 이렇게 막 커지니까 이격을 점점 좁히러 왔다가 이제는 고점도 낮아지는 추세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40을 하나 깨고 내려간다면요, 이제 완전 이평선들 전부 머리 위에 두는 무슨 구간? 역배열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240일 하나 여기 있고요. 모든 이평선이 다 역배열로 지금 돌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5일, 20일, 60일, 120일. 그죠?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훅 처지기 시작하면 240일까지도 이제 위로 오면 완전 역배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면 좋다? 상승 추세 초입에 하면 좋은데 맨 마지막에 구간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정도가 그래도 최적의 매수 포인트였겠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상황이니까 점점 각도가 무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무뎌지죠. 상승의 각도가. 자, 여기 구간이라든지 여기 구간은 상승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상승 각도가 낮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더 좁혀지죠? 점점 힘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완전 역배열로 돌아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배열 초입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배열로 완전 접어들기 일보 직전 거의 접어들었다 봐도 상관 무방하죠. 여기 올라가도 이평선의 성질 중에 아까 뭐다? 지지와 장. 여기 구간 보면요. 20일에 이렇게 지지를 보이던 주가 잠깐 훼손했다가도 다시 올라타는 이런 상황을 보였다가 그죠? 여기 20일 지지를 하다가 20일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0일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행히 다시 올라탔으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20일, 60일에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240일 하나 지지하고 있는 상황. 자, 내일은 우리나라 휴일이고 미국이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여기에서 반등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뭐의 지지? 그렇습니다. 240일의 지지를 한번 받으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뭐의 저항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20일의 저항을 받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60일, 120일 더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뻥뻥뻥 이렇게 강하게 반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 강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관망하면서 좋은 포인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벌써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전환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망하고 많이 고민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부분 오늘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캔들 거래량 2평선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앞전 방송도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 캔들 주식 투자에 아주 기본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업종 대표주 분석했던 부분에 보시면 어느 업종이 강할 것이다.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정유 금융 이런 부분들 언급한 엔터 이런 부분들 언급한 부분들 상당히 적중률 높았다. 저번 주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내일 휴일인데 한번 같이 생방송으로 이 업종 대표주 분석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평선 강의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수시로 하는 생방송 보시기 용이합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안내, 화살표 보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카페 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